자, 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앵귤러 2, 앵귤러 2.0에 대한 헬로 월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앵귤러가 2.0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정식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RC 버전에서 갑자기 이제 소리 소문도 없이 2.0으로 이제 정식 버전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앵귤러2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역시 화면 한번 찍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접속을 하면 되냐면요, 제가 명령 프롬프트 열고 앵귤러 사이트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인가요? 앵귤러.io 사이트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귤러.io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앵귤러.js, 앵귤러 2.0에 대해서 이렇게 2.0 파이널 리리스 나오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get started 메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큐먼트에 보면 quick start라는 게 있어요. 도큐먼트 쪽에 보면요. 도큐먼트 쪽에 보면 quick start라는 게 있고요. 화면을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자, angular.io의 docs의 ts의 latest의 quick start.html 문서. 요걸 한번, 요걸 보고, 만드는 거, 뒤에 이제 완료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빠르게, quick start니까 저도 역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물 요거예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화면에 my first angular 2 app 요거 나오게 하는 게 결과물입니다. 근데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귤러 1.0을 해보셨던 분은 그냥 앵귤러.js 파일 하나만 이제 그 다운로드 받아서 그 인클로드 시켜놓고 헬로 월드를 찍어주면 돼. 이제 앵귤러 바인딩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헬로 월드를 찍어주면 되는데, 앵귤러2는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순서를 따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필요한 것 중에서 7단계 정도를 여러분들이 걸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Node.js하고 NPM.js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없다라고 이제 설치 안 돼 있다고 가정하고요. 제가 명령 프롬프트에서요, Node.js.org 또는 NPM.js.org 사이트, Node.js.org 사이트로 이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최신의 Node.js하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 NPM을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de.js.org 사이트에 가보니까 메인에 떠 있네요. 그래서 4.5.0 버전은 롱텀 서포트 버전이고요. 버전 6.6점 이왕이면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그래서 Node.js의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LTS 버전은 4.5.0 버전 다운로드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레이티스핏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Node.js하고 npm 두 개를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앵귤러에서 보면 이거 Node.js하고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같이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Node.js.org 사이트에서 가장 최신 버전 설치 파일 받았고요. 윈도우즈 환경이니까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 셋업. 자, 다음 동의함, 다음 Node.js하고 노드 패키지 매니저까지 npm까지 Node.js하고 npm까지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에다가도 윈도우즈 패스에다 추가를 시켜주고요. Next, install. 이미 이제 제 환경에서는 Node.js하고 npm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설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ode.js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Node.js 셋업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de.js하고 npm이 필요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 만들고 폴더를 만들 건데요. 추가적으로 에디터는 뭐를 사용할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잠깐 어디로 가냐면 하나를 더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visualstudio.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sualstudio.com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에디터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제 앵귤러 2, 앵귤러.io 사이트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많이 이제 데모가 이루어지니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저도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sualstudio.com으로 이제 접속을 하고요. 세 번째 angular.io, node.js.org, visualstudio.com 가서 node.js 설치가 되는 동안에 자, visualstudio.com으로 접속을 하고요. 자, visualstudio.com에 가서 어떤 거? Visual Studio 코드, 윈도우즈용 코드 다운로드, Visual Studio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용 코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Node.js하고 npm 인스톨이 설치가 완료된 것을 먼저 확인하고요. 피니시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자, visualstudio.com에 와서 Visual Studio 코드를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다운로드를 하고요. 그래서 뭐뭐뭐를 설치할 거냐면 angular.io에서 퀵 스타트를 하려고 하는데 뭐하고 뭐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node.js하고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node.js.org 사이트에 가서 npm과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설치, 이제 그 Node.js하고 npm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디터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com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느리네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조금 기다려 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잠시만요.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가지고요. 제가 커피 한잔 마시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 버튼 눌러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음, 동의함, 다음, 다다다다닥, 다음, 설치.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장 역시 현재 시점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앵귤러2를 처음 사용한다 한다면 Node.js, npm,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까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알아서 이제 퀵 스타트해서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이제 헬로 월드 화면에 웹 브라우저 화면에 뭐 헬로 월드를 하나 찍어 앵귤러 2를 사용한 헬로 월드를 하나 찍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러면 다시 설치하는 과정을 보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요. 자, 프로젝트를 자, 그러면 준비가 되었고요. 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프로젝트, 웹사이트, 웹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설치 완료됐나요? 아, 그러면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마침 버튼 눌러서 설치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CD 백슬래시 엔터 CD 템프 폴더 엔터 CD 메이크 디렉토리 앵귤러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체인지 디렉토리 앵귤러로 이동하고요. 여기다가 다시 메이크 디렉토리 앵귤러 퀵 스타트 앵귤러 퀵 스타트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들고요. AQS라는 폴더에 가서 자 여기다가 앵귤러 퀵 스타트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한번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앵귤러 퀵 스타트라는 이름의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줄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폴더로 이동했고요.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파일들을 만들어라 하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인 패키지 .node.js 관련된 거, 타입스크립트 관련된 거, 타입스크립트 데포니션 관련된 거, 앵귤러의 이제 모듈 로더 뭐 등등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하고 제이슨 파일을 만들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서 이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QS 폴더, 앵귤러 퀵 스타트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라. 해서 코드 점 찍어서 현재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좀 전에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라. 이렇게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름의 에디터를 통해서 앵귤러 퀵 스타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접속했고요. 그러면 하나씩
자, 읽어서 파일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ackage.json 파일, 이 파일명을 복사를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서 새 파일 만들어 주시고요. Ctrl V, package.json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시 package.json 파일의 코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라. 헬로 월드 찍는데 이렇게 많은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사용하네요. 그래서 이제 package.json 파일에서 카피 코드 하고 얘를 붙여넣기. 저장. 이렇게 하고. 아, 이제 하나 했네요. 그 다음에 TypeScript config 파일, .json 파일, tsconfig 파일에 파일명을 복사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가서 새 파일 붙여넣기 엔터. 이번에는 tsconfig 파일에 대한 코드는 어딨냐? tsconfig 파일에 대해서 코드를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tsconfig에다 붙여넣기 하고 저장. 이렇게. 또 이제 또 다른 파일은 typings.json 파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서 새 파일. 뭐 이거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로 월드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ypings.json 파일에 카피 코드 해서 붙여넣기. 저장. 마지막으로 system.js.config.js 파일을 파일명을 하나 복사해서 copy and paste, enter. 코드는 다시 copy 코드 해서 Visual Studio 코드에다 붙여넣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ackage.json 파일, system.js.config.js 파일, tsconfig.json 파일, typings.json 파일 이렇게 폴더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dir로 잠깐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몇 개? package.json, 이제 system.js.config, typescript.config, typings.json 이렇게 네개 파일만 만들어 온 겁니다. 현재 폴더에. 이게 프로젝트예요. 그냥 AQS란 폴더에 이렇게 네개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생성을 했고요. 다다다닥 네 개를 생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노드 패키지 매니저상에서 인스톨해라. 그럼 얘가 알아서 어디에 요거 얘네들 관련된 거 노드 모듈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겠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자 현재 폴더에서 dir 현재 폴더에서 npm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네가 packages.json 파일에 있는 노드 모듈들 노드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을 현재 폴더에다가 다운로드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npm 인스톨 엔터.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예, 제 컴퓨터가 오늘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npm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요 데이터 가져오는 건요 package.json 파일을 바탕으로 그 안에 있는 이제 의존성 관련된 어떤 코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서 코드를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잠시만요. 자, 설치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쟤를 얘가 오른쪽으로 땡기고 얘를 왼쪽으로 땡겨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네개 파일만 있는데요. 얘가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노드 모듈스 폴더 등등이 설치가 될 겁니다. 자, 드디어 설치가 완료가 되었네요. npm 인스톨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이제 제 네트워크가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가 된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래서 npm 인스톨 명령을 통해서 노드 패키지 그 뭐냐 패키지 스타 JSON 파일에 관련된 기능들을 뭐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이만큼들을 다운로드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폴더하고 파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맞네요. 예. 자, 그래서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타이핑스 폴더하고 노드 모듈 폴더가 생성이 되네요.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타이핑스 폴더 이거 막뭐 잘못했나요? 뭐 잘못했구나. 예. 아, 뭔가 잘못했네요.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 자, 어쨌든
그렇고, 예, 타이핑스 폴더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됐어요. 어쨌든,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예, 클리어 스크린 하고요. 자, 다시, 앵귤러 퀵 스타트, npm 인스톨로 설치를 했는데요. 예. 그 다음에, npm 럼 타이핑 인스톨 명령을 사용해서, 자, npm run 해라. 타이핑스 인스톨 명령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금방 끝날 거예요. 예, 금방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 끝났습니다. 파일들이 다 완성이, 이제 파일들이 다 들어왔고요. 이만큼 파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ngular Quick Start라는 이름의 폴더에 이제 그 파일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됐죠. 그 다음에 앱 폴더 하나 만들라고 하네요. 앱 폴더. 그다음 그러면 Angular Quick Start 폴더에다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앱 폴더에다가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요. 첫 번째 타입스크립트 파일, 앱.모듈.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네요. 자, 그러면 파일 하나 추가 app.modules.ts 파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app.modules.ts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앱 폴더에다가 컴포넌트 만들으라고 하네요. 그럼 app.component.typescript 파일. 그래서 새 파일 app.component.typescript 파일 만들고 타입스크립트 컴포넌트 코드 작성,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 헬로 월드가 나오네요. 코드가. 자, 그 다음에 app.modules.ts 파일, app.modules.ts 파일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수정하라고 하네요. 카피해서 얘를 다시 컨트롤 A, 컨트롤 V 이렇게 다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업. 오,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메인 점, 이제 메인 파일, 메인 점 TS 파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메인 점 TS 파일 만들었고요. 이 코드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저장.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자, index.html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네요. 그럼 index.html 페이지를 Angular Quick Start의 루트에다가 새 파일 index.html 페이지 만들고요. 코드는 요만큼을 코드를 카피하죠. 카피 앤 페이스트. 저장.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관련된 스타일 시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style.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 파일 만들고 카피. 붙여넣기. 저장. 아, 다된거 같네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됐어요. 그럼 build and run application npm start 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폴더 만들어져 있네요. 제가 자, angular quick start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고요. json 파일하고 js 파일 만들었고요. index 파일 만들었고요. css 스타일 만들었고요. npm install 명령에서 node 모듈과 typings 이두 개의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앱이라는 이름의 폴더 만들었고요. 컴포넌트 모듈 메인 이렇게 세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갔어? 앵귤러 퀵스타트 폴더 가서 dir 폴더 잠깐 보고요. 이렇게 앱 폴더까지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아우 너무 많다. 예. 다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npm start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통해서 npm start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행하면 헬로 월드 웹브라우저 실행되고 마이 퍼스트 앵귤러 2 앱이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start 엔터. 자, 그러면 자, 빌드 하고요. 라이트 서버라는 거를 통해서 로컬호스트 3000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웹사이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번 쓰네요. 기본값이. 짜잔, 성공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는 게 앵귤러 JS의 헬로 월드입니다. 20분 걸렸어요.
카피앤페이스트 방식을 했는데도 20분 걸렸습니다. 아, 다시요.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이제 앵귤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제가 코드를 한번 이제 변경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른쪽 놓고요. 자, 아, 관련된 이제 그 타입스크립트가 컴파일돼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에서 자동적으로 JS 파일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컴포넌트에서 app.component 클릭이 안 되죠? 가끔 보면 app.component에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my first Angular 2 앱이라고 돼 있잖아요. my first, my second라고 하고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Ctrl S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빠밤. 자동으로 리프레시 되네요. 예. 오, 이런 거 좋은데요. 예. 예, 이렇게. 다시 my first 로 하고 저장. 그러면 얘가 이제 왓처가 이제 감지를 해서 my first angular 2앱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헬로 월드예요. 앵귤러 2의 헬로 월드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my second 요거까지 이제 바꿔보고 저장하니까 바로 실행되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한게 헬로 월드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 컨 Yes, Y. 해서 다시 클리어 스크린하고 DIR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순서대로 해서 요 폴더 이제 앵귤러 퀵 스타트라는 이름의 폴더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앱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노드 모듈스, 그다음에 타이핑스 폴더 말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이제 만든 거죠. 수작업으로. 해서 index.html 페이지, 패키지 스타트 JSON, 스타일 시트, system.js, 뭐 타입스크립트 컴피그, 타이핑스타.json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JSON 파일하고 JS 파일하고 만들고요. 앱 폴더로 들어가 볼까요? 앱 폴더에 들어가 보면 app.component.js 파일, app.modules.js 파일, main.js 파일. 그거에 대한 타입스크립트. 메인은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npm start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아예 웹 서버를 실행하고 자동으로 이제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코드가 이제 만약에 변경되면 그거를 감지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업데이트 해주는 것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노드 패키지 메인 이제 노드 모듈을 사용해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변경하면 바로 이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면서 개발을 해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angular.io 사이트, Node.js, Visual Studio,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Angular Quick Start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도 angular.io 사이트에서 요 Quick Start를 바탕으로 여기까지, 여기 Hello World까지 이제 찍어내는 거, Hello World까지 보여주는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여기가 Hello World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앵귤러의 어떤 기능들, 뭐 이제 뭐 프로퍼티 바인딩이라든가 이벤트 바인딩이라든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앵귤러 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angular.io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제가 이번 첫 번째 시간, 앵귤러2의 첫 번째 헬로 월드 시간에 보여드렸던 순서대로 쭉 해서 여기까지 완성을 시켜주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리고요. 이번 시간 강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